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안영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회원분들께 재미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많은 회원사들 중에서 엔토스를 활용한 또는 엔토스를 활용하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대량 등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트렌드가 누구나 다 미국, 영국 상품들을 대량 등록하다 보면 결국 수량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또 대량 등록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상품이라고 봅니다. 퀄리티 있고 저렴한 중국의 다양한 상품들을 소싱해서 이미 국내에서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이유나 광저우 시장에서 대량으로 타입해서 파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재고 없이 하는 글로벌 셀러들은 타오바오나 1688 상품들을 엔토스로 대량 등록해서 팔고 싶지만 중국어에 대한 번역, 이미지가 또 중국어로 나온 워터마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량 등록 형식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캡처터서 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 중간을 준비하자 라고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상품 하나를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소싱한 URL을 넣으면 이미지와 가격 정보가 바로 수집되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상품명, 설명, 이미지, 워터마크를 빼가지고 오픈마켓에 전송하면 그 상품 하나가 바로 등록되는 이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국에 있는 상품들을 쉽고 빠르게 오픈마켓에 등록할 수 있고 결국 나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량 등록 컨셉이 아니고요. 아이템 시장은 충분히 여러분이 조사를 하지만 마진율과 좋은 아이템이 중국에 너무 많으니까 좀 간편하게 중국의 1688이나 알리바바 상품 하나를 소싱해서 URL을 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지와 가격 정보를 바꿔서 전송해주는 반자동 솔루션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까지 준비했던 이유는 무분별한 대량 등록은 점점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싫어하고 이제 검증된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커머스들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상품들이 아직도 마진율이 많고 카테고리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이 구매 대하시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고가의 가정으로 막 오랫동안 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솔루션을 쓰는지 그리고 오픈마켓 어떻게 전송하는지 요거와 주문 처리하는 실무적인 그래서 나름 가칭 졌죠. 차이나808이라는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보시고 꼭 아이템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대량 등록에 대한 그 시장의 치열함을 느끼신 분들께는 새로운 시장, 중국 시장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